이제 손가락으로 딱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부처님에게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무조건 음식도 있으면 부처님께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부처님께 올리고, 꽃도 있으면 항상 부처님께 올리고, 항상 부처님만 생각하시다 보면 마음이 재질로 깨끗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만 생각하면 돼요. 자, 오시화는 이제 모셨습니다. 그 다음 오월의 속 동방 향수여여호, 남방 추수여여호, 서방 야합수여여호, 북방 오동수여여호, 동방 성수여여호. 고려스는 우리 보살님들이, 항상 보살님에게, 보살님들과 계신 분이니까, 우리 보살님들 인도를 가보시면은, 부처님이 선보신 나무가 이제 보리수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보리수가도, 다섯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성수여, 추수여, 야수여, 무동수여, 이렇게 향수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열어보시고, 자, 오보리수 연결 올리겠습니다. 시작!
불식시키고 그 다음에 번갈아게 하고 그 다음에 풀로 엮어서 이불도 하시고 이렇게 역할하는 것이 이 길쌍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길쌍초 연도를 올리겠습니다. 길쌍초
그거 있잖아요. 복장 후려통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목구멍을 역할한다고 해서 복장통이라고 하고, 목구멍 후자, 방울염자, 우리가 소리가 나잖아요. 이 목구멍에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후려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연변 동대사라는 절인데, 법당이 자금성만 해요. 근데 자금성 크게 해야 돼, 그런 거. 들어가는 사찰왕님이, 사찰왕님이 16m 되니까, 사찰왕님이. 부처님 안에 계신 부처님도 10m 이상 넘어요. 근데 이 복장통도 이 추천옥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하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전하는 것이니까, 추천옥으로 해가지고, 지름이 한 30cm 정도 돼가지고, 이런 그 후렴통을 16개를 해가지고 하는 하나도 수천 명이 열지 그냥 수만 명이 에스코트를 막고 가니까 지금 중국이 뭐 이제 불교가 공산주의니까 뭐 종교 억제했다가 불교는 얼마든지 절에서 활동을 해요. 얼마든지 바깥으로만 것이 뿐이지 막 신들 겁나게 와요. 차차 내려가 분양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불교는 잠재된 겁니다. 지금 불교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가급적이나 막혀 불사이나 뭐나 이 석가락이든 먼저만 후회하더니 10년 후에 가면 어느 데 다 깨끗이 하고 그럼 다 받아놨어요.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버려요. 지금 불교는 지금 그렇게 그 국교를 불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뭐 이제 그 뭐냐 세계를 불교화시키겠다. 그것이 지금 중국 사람들 공산주의 발전하는 그 사람들은 하는 것은 그냥 국가적인 정책을 밀어버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좀 종단을 밀려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적인 성에서 밀어버리니까 우리가 한번 가면 성장이 나와가지고 에스코트 가지고 가니까 그냥 머리가 뭐 사이카고 머리 수십 대가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할 적에도 모실 적에 부처님 높이가 10m 이상 되니까 이걸 참 쫙 가부터 이렇게 오반복사하고 다섯 분이 못다 하잖아요. 18이니까 그리고 한 30명이 이렇게 쫙 공산당 회원들이 이게 모셔놓고나 법식을 하는데 대대적으로 아이가 그걸 처음 하면 바라 좀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만 중국에서 왔지만은 고려시대 때 왔지만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거예요. 본래 이 의식도 중국에서 온 거예요. 이 약품을 보면은 중국 재료예요. 네. 우리나라는 없는 재료예요. 이 중국에서 온 거 보면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쪽에 이제 모시기 위해서 큰 금방이죠. 그쪽에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저 이제 시안의 그 불치사라고 하잖아요. 불치사 이렇게 해가지고 조형을 만들었는데 저 밑에 가면 부처님 사리가 배관하게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한 500m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불화원을 만드는데, 이 스님네들 공부할수 불화원, 불화원을 만드는데, 1년에 만 명씩을 지금 기록을. 지금 제가 그때 조사님도 봤는데, 지금 5, 6년 전부터 그 신문이 나는데, 1년에 만 명씩을 기록을 해요. 그래, 지금 그러니까, 대화원까지 하면, 그러니까 6만 명이 지금 모였을 거예요. 이제 졸업을 시키자고 말하자, 1년에 만 명씩이 대충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일본 학자니, 뭔 학자니, 세계적인 학자들 다 모여서 가르쳐요. 그렇게 지금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언젠가라도 다시 부처님 법이, 우리나라에 꼽힐 때가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 능강계는 보면 연물이 없죠? 어떻게 연물하냐, 쓰이는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린다면은 오묘한 목에다가 각각 금강제를 올려놓은 연후에
제명 다시 연구를 해라. 아촛불 지난부터 근본 바람을 지난이 돌아올 때까지 이 소리로 학식지원을 여지원을 여법히 108번을 살해라. 그러면 아촛불 지난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3페이지 표로 1번 오곡시 아촛불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3페이지 거기 제일 끝에 보면 10개의 진을 10개를 씌워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항 제일 끝자리가 근본 바람을 받아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열 진을 여법분이 하는데 금강전 마지막에 모든 사마요들을 물리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금강기 연구리 이렇게 좀 다시 하는 겁니다. 자, 3페이지 오곡시 연구를 해주십니다. 아,
목요자 이중에서 걸러시가지고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딱 돌리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목줄이 잘 잡고 이제 눌러요. 깠다가 이렇게 사드랍을 만든 게 지금 모신 분이 한 번이기 때문에 구령적인 한계입니다만 3번을 모신다 그러면 3번 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동방 청류의 세계, 남방 청류의 세계는 삼각형의 세계라고 해요. 서방 백류, 서방형부터 극락 세계는 둥글고, 북방 구호 세계는 반월 세계고, 그 다음에 중방 파장 세계는 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이렇게 써서 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모륜종자예요. 모륜종자는, 한밤과 한캄. 우리가 청정법심을, 진원으로 말할 적에, 한밤과 한캄 대결, 청정법심 결하자라고 연결하잖아요. 한밤과 한캄. 이것은, 아리안족들이 인도를 왔을 적에, 인도, 인더스강, 지금 화강강을 보고는, 감탄사라는 것이, 신도이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전부 인도 범어예요. 인도 범어에서 안반만캄, 그러면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초목이 생기고, 인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두 먹을 것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반만캄이 다섯 진원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장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안반만캄만 연구를 해도 일체 경험을 다 읽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1번을 처음에 넣겠습니다. 이것도 동사 항목이 있어요. 남방 항목이.
보시는 아라바 하카. 아라바 하카. 아라바 하카도 법신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법신 보신을 하신 다음에는 법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법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법신 보신을 하신을 알기 쉽게 말하면은 근본이 하나니까 법신은 근본이 비로자라고 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방송국에서 텔레비전 거기서 하나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전부 각각의 그 수신한다라든가 전선을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 보신이야. 보신 역할에 화신은 뭐냐? 집집마다의 텔레비전 나오는 것은 화신이야. 그러니 1,100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근본 방송국에서 한 번 이야기하면 1,100개로 하듯이 부처님 법신도 마찬가지다. 법신에서 천대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근본이다, 근본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건 알고, 연불하시면은 훨씬 신앙심이 깊어져요. 화신 부처님이요. 화신은 사바모니 부처님으로서, 아라바다나, 아라바다나 일대교주 천대의 말씀 사바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아라바다나를 이야기합니다. 아라바다도 법신에게 해당된 화신이지 법신이 없는 화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착자에나 모든 이 강 천개의 강에 달이 비치는 것은 우게 달이 하나 있기 때문에 비치는 것이 우게 달이 없으면 비칠 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부처님을 새로 모시는 것은 강에 부처님의 법신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엔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원리 그렇게 믿으니까. 사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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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국포주, 몸 잘해드려 중재 사방, 그것이 아홉 글자거든요. 중재 국포주까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 도심 하신 준재보살님 모든 부처님이 이 복장 거시기를 전부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동방 청륜의 세계이기 때문에 한이 먼저 들어가 남방. 남방은 자기 쪽으로 방위에 따라서 아까 연구를 가까운 것처럼 동서남북 중앙에 필요하는 물품이 각각 틀려요. 그게 나오면 기가 각각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사방 중방까지 이게 보석인데 여기에는 진주 들어가고 호박도 들어가고 이게 들어있는데 무공신주라 사리 대용으로서 해라. 그러니까 사리가 다 되니까 진주를 모셨는데 천연 진주를 모셔라. 천연 진주는 조개가 만든 사리 아닙니까? 천연 진주로서 모시는 거예요. 무아래 상방 하방에서 비치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울.
그러니까 밑에다 비춰주고 위에다 비춰가지고 실은 털어야지 잠들면 뭐 억해버려. 실은 털어야 돼. 그냥 음악이 아주 풀리지. 잡아당겨서 풀려면 이게 이제 다 억해버려. 그다음에 이제 이 후렴통 뚜껑도 동산하고 중앙으로 이제 이 복장으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그 표시를 다 한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창 복자 이게 이제 제일 표면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 밑에다가 먼저 합창 복자 정도 깔아줍니다. 동식물, 새로운 시작을 가지는 청초복자. 청초복자에서 꽃이 피어난다. 그래서, 홍초복자. 이게 황초복자, 청초복자, 홍초복자.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것인데, 보엽다라지라고 하는 것인데, 보엽다라지 협자는 상자 협자입니다. 이 가장 귀중한 보배스러운 것을 감싼다. 이런 제일 마지막에 부처님을 이제 복장 밑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복장 통화를 감싸기 전에 동서남북 중앙에서 모든 불보살님들이 보호를 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방에는 서강의 부처님, 의사라고 월정보살, 문수보살, 허공장보살, 그 다음에는 남방에는 자해보살, 미륵보살, 정진보살, 그 다음에 출현지보살, 그 다음에 약사 여러 부처님, 그 동방 서쪽에는 보인수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금광세보살, 견구력보살, 그 다음에 북방에는 금광보살, 보현보살, 정진보살, 엄정진보살, 선정보살, 일정왕보살, 이렇게 해서, 부처님들이, 불보살님들이 보호하는데, 동서는 또 이게 방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땅에 더는 연고시킨다. 우리 사바세계 연꽃은 이파리 6개인데 금납세계의 연꽃은 이파리 8개라고 파려, 그래서 파려보로 되어있어요. 금납력이 파려보로, 파려보 금납세계의 연꽃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은 제국이기 때문에 하늘은 모든 것을 또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원, 하늘천자, 동그란자, 천원도 동산암으로 들어가는 온 자연의 사바와 지능이 또 방면마다 틀려요. 이 모신들의 동산암보 방에 맞춰서 이것도 동산암보 제 동쪽이니까 동산암보 방위를 유실해서 만든다. 방위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의 블랙박스예요. 우주의 블랙박스는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건 중요한 건 다 들어가니까 이 지구상에 블랙박스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최고고도 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얘도 이제 제일 앞에 제가 입은 옷이 남쪽이니까 부처님 복장을 모셨을 때에도 한 명치 끝에서 이렇게 두면 남쪽으로 향하게 되어있어요. 얘기 좀. 자, 선생님, 제가 오늘 연필 하나 들었어요. 사인펜. 사인펜이 끝에. 묶다 보면 방에 밀려버리면 안 되니까. 표시도 해야 되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묶으면 이제 방위가 이제 틀어질 일이 없어요. 아무리 돌려서 해도 불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상인큰 선생님이 이게 좀 이제 복글쟁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장 통을 이제 결박을 했습니다. 결박을 했는데 여기다 붙이는 것이 뭐냐면은 제킨 거지. 나무 칠거지 불모대 중재다라니 쭉쭉 발라버려야 돼. 뛰지 말고 쭉쭉 발라버려야 돼. 쭉 가버려야 돼. 빈틈이 없이. 빈틈이 없이 많이 발라버려. 확 풀을 끓여야 돼. 확 발라버려야 돼. 반대. 그나마 자꾸 나와. 끝까지도 잘. 여기 보면 칠고지의 불모대 중재단이라. 발라버려야 되니까 아니야. 발라버리면 안 돼요. 붙더라니까. 확 발라버리면 아니야. 방법을 쳐버려야 돼. 지금대로 말하는 것은 뭐냐, 문소보다 법이 능소 정업다라니라. 우리의 모든 업을 전부 없애주는 정업다라니라 이런 말이요. 79대 법선이고 전통 불복장 무형문화재 도울 수진이 이 복장을 했다. 이거 지금 확실히 받으면 근복 그분이 삼가 복장을 방황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게 남아야 돼요. 누가 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근거 없으면 안 됩니다. 더 발라야 되니까 안 발라졌어. 발로 풀어줘. 아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주지 말고, 반대가. 확 발라 먼저. 후에 아까운 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
보시면은 다 했지만 한 장면 남아 있어요. 11페이지 부동연제는 절대 이제 목장을 만져서나 움직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부동연제는 올리겠습니다. 저 하얀 것이 좀 돌려. 아, 원장선생님 복장. 됐어요. 복장통. 자, 11페이지. 부동연이나 나무사마다 바람 전나마로다 바다야 혼파라다 하마마무사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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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해 주신 가운데 큰 세대들 덕분으로 잘 모셨습니다. 이제는 늙은 세대들이 안 했으니까 그렇게 바로 들어오지 뭐.
정법의 방불차 몽은지원 자연성 정법계 무변불찰 하옵나이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기도하시고 금사형을 누면서 저 불상을 신 불사에 보셨습니다. 우선 고맙고 큰 박수 한번 쳐주시고. 와서 보면서 그 에프라임 부처님을 모셔놨다고 하면 얘기를 해서 사실은 조금 마음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렇게 원만하게 잘 모신 부처님을 오늘 점화시켜 보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좀 고맙습니다. 그리고 먼거리를 이렇게 직접 오셔서 복장식을 해주시고 그걸 저렇게 해주시고 해주신 우리 스님, 불사 큰 스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쳤는데요. 불복경 전체의 테마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신심이 있어야 된다. 신앙심이 어떤 만드잖아요. 모든 신앙심이냐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부처님과 똑같다 하는 것을 확신을 믿는 신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알아야 된다. 그런 불복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제가 했잖아요 하면서 그건 해요. 신의 행정이 사과라는 것인데 해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보시든지 모르면 안 되니까 서울도 알아야 가지 모르고 갑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이게 해고 해는 뭐냐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이 행이에요. 한 2시간 이상 그러면 행이고 증은 뭐냐 저반식을 가지고 부처님 완성이 된 것을 증인한 거예요. 그런 신해행증을 완전히 갖춰준 하나의 부처님 전체적인 예, 테마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원장님 반도 마무하시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식이라는 건 저만 부처님마다 눈을 이렇게 점을 찍어준 게 저만인데 우리 부처님들 건 불법사님한테 신도님들이 오늘은 여기다 점을 찍으셨는가 마음속에다 점을 꼭 찍으셔서 꼭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전법사님들이나 또 우리 불사 가족들 지난번에 우리 전국 신도 회장님을 한번 새로 모셨어요. 그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이하 신도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유의 평등하사 일체 중생과 함께 하시는 부처님 오늘 전통문화 전수관 총원사에 모인 대중 일동을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하옵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자비와 광명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방세계가 모두 평화롭고 나라의 고문이 다시 번창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생명이 상생하는 불국토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통문화전승관 부처님 점안으로 종도가 화합하며 종단이 발전하며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피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태고종이 어두운 사바세계에 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역 경제와 발전에도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온갖 중생을 자비로 이끄시는 부처님 천지가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은 나와 한 몸이듯이 오늘 법회에 동참 대중은 나와 이웃이 다르지 않다는 가르침에 따라 지혜의 등불로 더욱 정진하겠나이다. 태고종이 한국 불교의 정신적 귀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복으로 이끄는 도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불과 같이
굳건한 신심으로 저희들이 서원하는 바람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항상 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교 1564년 7월 23일 전통문화전 순간 부처님 점안 법회 동참 태중. 배고파.